Honey Pot have done it. 버거리 가리더리 데라파지 완전히 갈아버립니다. 안녕하십니까. OWCS 아시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용봉탕 황교영이고요. 저와 함께할 홍현성 해설 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드디어 네. 아 이제 아시아의 최강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저희가 2주라는 시간 동안 약간 섬이 좀 있었습니다만 드디어 이제 모든지 아시아 지역의 대회가 마무리가 되고 우승팀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진짜 이제 메이저로 갈 팀은 누구인가? 진짜 아시아 짱은 누구인가?를 가려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벌써 뜨거운 감자예요. 그러니까 북미 지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미 약간 좀 교통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아시아에서는 어느 팀이 올라올 것인가? 네. 이런 얘기들을 벌써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뚜껑이 열리기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 뚜껑이 이제 열렸고 오늘부터 목금토일 4일 내내 계속해서 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또 오랜만에 또 다시 열리는 또 대회고 중간에 밸런스 패치도 조금 있었고 게다가 또 앞서서 저희가 방송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상식을 잠깐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이 재팬 쪽의 우승팀인 바렐과 퍼시픽의 우승팀인 이 허니팟 인터뷰도 간단하게 좀 봤는데 서로 간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올라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을 정도로 쟁쟁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뭐 저희는 우리는 한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긴다 뭐 이런 심정을 아마 솔직히 준비를 했을 건데 퍼시픽과 일본 사이에 흐르는 그 묘한 라이벌 그 기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긴다. 이게 좀 있어가지고 네. 야, 어제 그 일본 중계진들하고도 뭔가 좀 이제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다프한테 지난번에 플래시 옵스한테 좀 플래시 옵스에서 바렐이 좀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다프 잡고 올라. 가서 우리가 그래도 한국 다음은 아시아에서 잘한다 뭐 이런 느낌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진행이 뭐 앞서서 이제 대회 이후에 대회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지만 충분히 그런 힘들을 좀 보여줄 만한 경기력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자 먼저 오늘 대회 개요도 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사실 먼저 또 안내를 해드릴 것이 좀 있습니다. 엄청 많죠. 네. 찍어주시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와라.gg에서 승부 예측하고 틴캐시 받자! 일자별 이 승부 예측을 모두 적중하신 참가자분에게는 오버워치2 이번에 10시즌 배틀패스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틴캐시를 지급을 좀 해드립니다. 1차별 최대 5명 까지 가능해요. 제한이 있네요. 네. 옛날에 그 오버워치 리그 때의 약간 그 피검? 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날 경기의 일정들을 다 맞추신 다음에 맞추신 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만 좀 추첨 통해서 상품을 드리니까 이게 밑자의 본전이거든요. 맞습니다. 되면 무조건 좋은 거라서 네. 참가해 주시면 재밌게 또 경기 보실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해두면은 나쁠 게 없는 이득만 있는 것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뷰어십 인센티브 또 있습니다. 2시간부터 12시간까지 꽉 채워서 또 보시게 되면은 이 라인하르트 스킨 이 낭만 스킨은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이제 하디 스킨. 야, 하디 스킨. 하디 스킨이랑 그리고 저 네임 카드가 은근 또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또 저런 게 보니까. 예. 네. 이게 또 봄 내음 물씬 나잖아요. 지금 오리사와 제냐타의 모습으로 보이네요. 네, 거기다 이제 벚꽃도 딱 이제 날리니까 약간 네. 하나오카에서 찍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뷰어십 인센티브까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안내해드릴 것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이번에 현장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저희가 항상 티켓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뭐 색깔별 티켓뿐만 아니라 뒤쪽에 이제 선수분들의 사인 혹은 뭐 중계진 사인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오시면 바로 이 골드 잘 안 보이시네. 골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번쩍번쩍하죠? 이제 그 소신 발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이전 티켓들은 사실 좀 그렇게까지 탐이 나진 않았거든요. 네. 이거 엄청 탐나네요. 이게 질감이 예, 이거 좀 탐나요. 그리고 예, 예. 티켓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소원 부적 이벤트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그 저기 뽑기래요. 맞습니다. 안에 그 선수들과 함께 뭔가 저기 할 수 있는 그 선수 카드들이 들어 있고, 네. 사인 카드 하나 랜덤이래요. 이거를 직접 뜯어서 보여줘도 된다 그래서 예, 완전 밀봉돼 있는 거거든요. 아예 밀봉돼 있어요. 네, 이거를 뜯어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하나 딱 뽑으면 가챠.
딱 뽑으면 오! 오! 못 뽑으셨어요? 오, 뭐가 많은데. 일단 이 사인은 랜덤입니다. 아. 예. 네, 사인은 랜덤이고 네. 나머지는 다 똑같이 들어 있는데 네, 선수들 사진과 네. 팀명이 들어간 이런 포토카드가 있고 이 안에 저는 FTG. 저희는 FTG를 뽑았네요. FTG 사인 들어가 있는. 네. 네, 이런 거 드립니다. 이게 다 랜덤입니다. 네, 사인 다 랜덤이라서 아마 예. 수집력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그 매력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뭐 가끔 일부분들은 난 두 장 뽑았으니까 하나 트레이드 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충분히 그런 것들도 가능할 만큼 네. 굉장히 많고 그리고 현장에 오시면은 이 소원 성취라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소원을 쓰셔가지고 이게 제가 직접 쓴 거예요. 전세 사기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사 문제 잘 해결되고 아무도 아프지 말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는 일 다 잘 돼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거실 수가 있어요. 밖에다가 네. 거는 데가 있어갖고 저도 이따 걸 거거든요. 약간 그 일본 여행 거.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저기 그 키리코 토리 같은 거 많은데 그 뭐라 그러나요 그거? 신사인가요? 아 그런 거 하는 거 있죠. 네네네. 거 약간. 그런 것처럼 거실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거시면 대길 뭐 이런 거. 다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OWCS 아시아 현장에 오셔서도 재밌게 많은 것들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에 안내해드릴 여러 가지 이벤트들까지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OWCS 아시아의 대회 개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WCS 아시아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먼저 스테이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스테이지 1의 가장 우측에 있는 마지막 단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리아, 재팬, 퍼시픽이 각각 오픈 이후에 본선 단계까지 다 진행을 했었고 와일드카드를 통해서 예티가 지금 현재 아시아에 합류를 해 있는 상태까지 지금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시아가 시작이 되는 거고 아시아를 통해서 두 팀을 선발해가지고 저 가장 끝단에 있는 메이저에 보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이제 각 지역별 대표로 최강팀으로 뽑혀서 네. 아시아 최강자가 되면 결국 메이저로 가서 이제 서부 쪽과 만나게 되는 그쵸. 이런 싸움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최강자의 최강자를 가리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한국 쪽 코리아 브라켓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펼쳐졌었고 결국 팔콘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강자가 됐죠. 그렇죠. 결국에는 뭐 정규 시즌 때 크레이지 라쿤에게 여러분 좀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팔콘이 복수를 성공하면서 현재 1위 시드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크레이지 라쿤이 좀 칼을 갈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이제 크레이지 라쿤이 전 이름이 왁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네, 지금 혼동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일본 쪽 OWCS 재팬의 결과입니다. 바렐이 무패, 네 무실 세트, 전승. 자 일본 지역도 사실 정규 시즌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룹 스테이지를 통해서 진행하고 난 다음에 플레이오프까지 진행이 된 건데 그 모든 과정은 바레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약간 일본의 일황이다. 이런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됐었고 인썸니아 같은 경우에 되게 치열한 경기를 뚫고 올라왔어요. 특히나 레바티 JP와 되게 라이벌리드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엔 좀 극복하고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2위로 지금 현재 참가를 한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퍼시픽 쪽에서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다프가 올라오다가 네. 허니팟과의 결승전에서 이제 허니팟이 결승전에서 결국 우승을 했고요. 이제 퍼시픽 같은 경우는 저희와 좀 룰이 달랐습니다. 퍼시픽은 단일 더블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만 정규 시즌을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좀 한정되어 있는 단기전 안에서 다프와 허니팟이 상당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허니팟이 이제 약간 그 변수를 당하면서 당초 예상의 결과 좀 뒤집히는 결과를 다파도 좀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결국에 좀 이겨내면서 우승을 좀 차지를 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좀 됐었고 그리고 와일드카드전에서는 예티가 네. 최종적으로 좀 올라가게 됐죠. 예티가 너무 깔끔하게 올라와가지고요. 네. 팬 서비스도 그때 했었고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뭐 여전히 좀 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뭐 보인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했지만 여전하다. 여전히 한국 지역이 강하다.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와일드카드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OWCS에 참여하는 OWCS 아시아에 참여하는 팀들에 대한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퍼시픽 쪽에서는 허니팟과 다프가 진출을 좀 하게 됐고 재팬 쪽에서는 바렐과 인썸니아 그리고 코리아 쪽에서는 팔콘과 크레이지 라쿤, FTG, 예티, 와일드카드까지 포함해서 한국팀 4팀 이렇게 진출하게 됐습니다. 가장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포인트는 과연 그 각 지역의 1황들이 한국팀을 만났을 때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메타가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한국 팀들끼리 붙었을 때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어쨌든 지금 라이브 서버에 사잖아요. 네. 패치가 적용된 버전이기 때문에 이번 또 레킹볼도 굉장히 좀 많이 변해 있고. 그렇죠. 과연 이 맵풀들에서 어떻게 좀 펼쳐지게 될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각 지역에서의 맵 선호도인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난전이라든가 좀 기민한 조합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2층이나 고지대가 있는 전장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고, 네. 혼합이나 밀기 쪽 같은 경우에는 좀 긴 쪽의 맵을 좀 많이 선호를 했다면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혼합 자체와 밀기는 비슷하긴 한데 젠탈이 좀 많이 달랐어요. 아, 그러네요. 네. 사모아 전장을 좀 많이 선호하는 이런 장면들이 좀 많았었고, 오히려 호위 전장 같은 경우에도 리알토 전장 이런 전장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확실히 좀 코리아와는 사뭇 달랐던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일본이 뭐 이제는 맵풀에 좀 없긴 합니다만 블리자드 월드나 왕의 길 이런 것들을 좀 되게 혼합해서 많이 썼다 보니까 네. 되게 좀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왔었던 뭐 호그 원챔 팀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지역별로 본인들이 좀 특색 있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뭐 좋아하는 전장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보는 맛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OWCS 아시아에서 사용되는 맵풀입니다. 맵풀 자체는 저희 그 코리아 플레이오프 때와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대로 쭉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변수는 버전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레킹볼의 리워크 이런 것들이 좀 될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오프 때도 살짝 나오긴 했지만 뭐 파라이수라든지 눈반이라든지 이런 식의 기존에 많이 나오지 않았던 전장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전장들 어떤 전장들이 또 등장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한번 내어줬을 때 꺼내들 것인지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매치업입니다. 오늘은 길게 갑니다. 네 경기 갑니다. 네, 첫 번째 경기 맞습니다. 팀 팔콘과 다프 그리고 바렐과 예티의 경기가 두 번째 경기고요. 세 번째 경기로 FTG와 허니팟, 마지막 경기로 인썸니아와 크레이지 라쿤이 나섭니다. 사실상 2경기와 4경기는 약간 한일전 느낌으로 지켜보실 수가 있겠고 1경기와 3경기는 한국과 퍼시픽의 경기가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팀들이 오늘 무난하게 좀 승리를 좀 가져가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실 거고. 맞습니다. 이제 관건은 각 지역의 1위 팀들, 뭐 허니팟이나 바렐 이런 팀들이 이제 3, 4등을 만나잖아요. 예티와 FTG를 만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경기들이 굉장히 또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팀 팔콘과 다프 선수들을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이번에는 입장할 때 팀 소개 인터뷰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풍성하네요. 맞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는 팀들의 인터뷰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 팔콘에서 DPS를 맡고 있는 프로퍼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팀 팔콘에서 서포터를 맡고 있는 필더 권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팔콘에서 탱커를 맡고 있는 한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팔콘에서 DPS를 맡고 있는 스토커라고 합니다. This is Sir Majed from Team Falcon. 안녕하세요. 팔콘에서 서포터를 맡고 있는 지오 한현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팔콘에서 탱커를 맡고 있는 스머프라고 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전에 있던 팀에서 다 에이스 소리를 들은 선수들이 지금 보이지 않나. 저희 팀의 매력은 모두 자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플레이에 자기들만의 개성이 다 있어가지고 한 명 한 명마다 플레이가 다 달라가지고 처음엔 헤맸다가 지금은 맞춰졌는데 그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딜러진 쪽이 다른 팀들보다 이제 훨씬 잘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해서 이 선수들의 게임 방식, 피지컬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는 게 다니까 이제 재밌는 드어 위주로 이제 보시면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기고 싶은 팀은 그래도 크레이지 라쿤? 항상 어딜 가든 결승전에서 만날 것 같아가지고 팀만 이기면은 우승할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크레이지 라쿤을 가장 경기하고 있고요. 지금 모든 팀 중에서 저희 제외에서 가장 잘하는 팀을 생각해가지고 거기 팀만 이기면 우승할 거라 생각합니다. 1위로 진출할 팀은 당연히 저희 팀 팔콘이고요. 그나마 견제되는 팀이 크레이지 라쿤인데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 저희 팀이 무난하게 1등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프로퍼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립은 막으면 막을 수 있는 딜러, 프로퍼는 막으면 못 막는 딜러이기 때문입니다. Proper is just the best player in the world. It's obvious. It's obvious. Everyone knows. 상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못했기 때문에 라이벌 구도가 된 거지, 이제는 저희끼리 이제 잘하기 때문에 이제 라이벌 구도조차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승은 팔콘. 저희한테 진 게 분해서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려고 저희 팀 원했던 것 같은데, 동아이가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않나. 니티가 아무래도 빨리 쉬고 싶어서 저희를 골랐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처참하게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티가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직관 와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직관 많이 와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더 재밌고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want to say thank you guys for supporting us and we're gonna keep winning for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에 힘입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증명한 것처럼 똑같이 더 잘하겠습니다. We're gonna win it all again. 과정 속에서도 많이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OWCS 코리아에서 우승하긴 했지만 다시 도전자의 마음 가짐으로 1등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이번에 OWCS 아시아를 노잼으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파이팅! 자, 팀 팔콘이 입장하겠습니다. 아, 호흡 강력한데요? 야, 아시아를 노잼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야, 하지만 그게 그것 또한 팬분들 입장에서는 또 유잼이 되거든요. 그쵸. 정말 뭐 아시아의 대표로 나갈 만한 가장 뭐 강력하게 지금 뽑히고 있는 대표팀 중에 하나고요. 오리사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포와 스토커의 활약을 바탕으로 밀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좀 훌륭한 팀이죠. 맞습니다. 네. 저희 인상적인 인터뷰는 보이는 게 다니까 재밌는 DPS 화면 보세요. 약간 이 얘기가. 심지어 그걸 딜러가 얘기했잖아요. 예, 예. 뒤에 있는 저 힐러나 탱커는 좀 슬프네요. 예. 약간 나중에 이제 또 뭐 계속 치하해주겠죠? 맞습니다. 네. 자, 이와 상대하는 팀 다프의 영상 확인해보겠습니다. IGN is Lumi. I'm playing support this tournament. My name is Clear. I'm playing tank. My name is Pali. I'm playing flex support. My name is Dank, and I'm playing main tank. My name is Ez. I'm playing fake DPS. My name is Haimishan. I'm playing DPS. I think our team individually is all really strong mechanics, so I think if we're going to beat a stronger opponent on paper, that'll be the reason why. I think we're really aggressive as well, which is a good trait to have. We have like Western tank players like Deng and Clear, which are like more unorthodox compared to like an Asian playstyle. I'd most like to beat Varel again, because we always beat them, and probably main tank Diff, PSG, again, as I always do. I think the team that I want to beat the most would be From the Gamer, and I want to beat Finn, because I want to be the best player that was born in Japan. I'm just going to be honest, the only reason we lost to Honeypot and got second place was because I was on 210 ping. I think we can do better than what we showed in that Grand Finals match, definitely. Yes, of course. It'll be a 3-0 once again. The one time that they beat us, it was pure luck. We kind of trolled a bit, you know? 日本に生まれましたと住んでいました。だからその街絶対に勝ちたい。頑張ります。The only thing I can really say about Barrel is Tanku Gapu. Buy me some food when I come to Japan. I'm not gonna lie. I think Soggy is a pretty good player. If we play them again, the goal would be to shut him down. I'll go 3-1. Maybe he goes crazy for a map and they win, but after that, we're chilling. Lumi, stop throwing. We're gonna win. To find more traditional Korean food. To beat Varel again. Just have fun and win some for the team. แม่ผมทำได้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the fans, and I'm just saying I'm single, so. Thank everyone that donated. I also want to thank my family. They've been really supportive in this and also helping me get to Korea. It's a pretty long way from America. もう日本人のファンサポート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韓国좋아해요。감사합니다。We're gonna cook Varel in the kitchen.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네, 다프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다프도 인터뷰가 많이 했네요. 야. 특히나 뎅크 선수의 여러 가지 공격적인 도발들. 그리고 진짜 확실히 퍼시픽과 제페는 라이벌이 저 뭐야 저거! 인터뷰부터 이 선수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뎅크 선수가. 아, 네, 뎅크 선수와 클리어 선수가 이제 약간 퍼시픽 쪽 선수가 아니라 이제 그냥 외국 계열 선수인데 엄밀히 네. 말하면 맞습니다. 되게 적응도 잘하고 잘 어울리네요. 네, 굉장히 즐기고 있고 네. 확실히 뭐 긴장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좀 보세요. 좀 카메라 눈으로 쳐다보는 거 보세요. 아이 컨택하는 거 보세요. 아, 타고난 슈퍼스타예요. 네. 네. 나 싱글이다. 탱커 차이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좀 했었던 모습이 되게 감명 깊었습니다. 자, 먼저 팀 팔콘의 로스터부터 확인해 보시죠. 프로퍼, 스토커, 스머프, 한빈, 필더, 치오, 써머제드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메인 탱커 쪽을 좀 쓰려고 하는 팀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국 팀들이
리워크된 레킹볼을 좀 쓰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스머프 선수의 기운이 과연 그 레킹볼을 위해서인지 혹은 다른 카드가 준비되어서인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패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좀 준비를 빠르게 좀 해왔을지 이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신영웅 벤처는 못 나오죠. 그렇죠. 지금 예. 현재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벤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조합들로 다양한 모습들이 좀 등장을 할 텐데 팀들이 좀 준비해온 모습을 기대가 좀 되고요. 자, 이왕 상대하는 팀, 다프 팀의 로스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이비전 에이스 클리어, 뎅크, 루미, 파리 선수입니다. 일단 탱 라인이 좀 보강이 된 게 확실히 다프한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클리어와 뎅크를 둘 다 기용을 하면서 본인들이 좀 더 폭넓게 예전에 비해 폭넓게 탱커를 기용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더 강점이 됐고요. 뎅크 선수가 약간 메인 탱 쪽 다뤄준다면 클리어 선수가 약간 서브 탱 쪽으로 좀 많이 다뤄주는 선수긴 했는데 준비된 게 뭐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뭐 인터뷰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라이벌 구도에 있는 팀을 일본 쪽의 우승팀인 네. 예, 그 바레를 많이 꼽았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눈앞에 그 코리아 우승팀이랑 만났거든요 지금. 약간 지난번에 플래시 없을 때도 약간 요런 마인드로 다프가 이야기를 해주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네. 방송에 나왔던 건 아니고 이제 비방용으로 좀 이제 그 오다 가다 나온 얘기들을 보면 우리 한국 팀한테 못 이기더라도 반드시 바레는 잡고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줬었기 때문에 자 다프가 그래도 한국 팀 상대로 꾸준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본 팀까지 잡아낸다면 또 이제 강호가 더 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 경기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이제 그 퍼시픽 쪽에 지금 2위 팀이죠. 2위 팀 다프가 과연 이 한국 팀 한국 쪽의 우승 팀. 팔콘을 상대로 어느 정도 힘을 좀 보여줄 것인가 이 점을 또 기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앞서서 이제 팀 전체 인터뷰를 한번 만나봤다라면 오늘 경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 팀 대표 인터뷰 양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OWCS 아시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시윤입니다. 네, 오늘 대망의 첫 경기 팀 팔콘과 다프의 경기 시작 전에 각 팀의 대표분들 한 분씩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팔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팀 팔콘의 코치를 맡고 있는 크러스티라고 합니다. 네, 크러스티 코치님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다프 팀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I'm RXIS and I'm the manager for DEF. 네, RXIS님도 반갑습니다. 자, 양 팀 모두 오늘 OWCS 아시아의 첫 경기 포문을 열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 좀 다양한 나라의 국적의 선수들과 이렇게 맞붙을 수 있는 경기가 기회가 생겨서 너무 행복하고요. Welcome to Korea. I'm so excited to wrestle with you guys. 야, 이렇게 환영을 해 주셨습니다. 크러스티 코치님 감사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다프 팀도 이야기 들어볼까요? So how do you feel about playing in the opening match for OWCS Asia? We are really grateful to be able to play in front of the best fans, against the best team. And we're ready to show the world the big dogs of the Pacific. 여기 많은 팬들 앞에서 경기하는 게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관객들이 완전 최고고 최고의 팀 상대로 이렇게 경기를 한다는 것에 매우 기쁩니다. 네, 시작부터 벌써 후끈 달아오르는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자, 그렇다면 팔콘 팀 OWCS 코리아 챔피언이었잖아요. 자, 1시드로 OWCS 아시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이 많은 각오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1등으로 진출을 했지만 1등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다시 도전자의 위치로서 다시 새로운 게임에 임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겸손하고 멋진 자세로 임하신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프팀은 OWCS 퍼시픽 결승전에서 허니팟팀에게 패배하며 2시드로 OWCS 아시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진출하게 되면서 좀 더 어떤 점을 보완하셨을지도 궁금한데요. You're coming into OWCS Asia as the number 2 seed for Pacific. So, what has the team worked on to prepare for OWCS Asia? After coming to Korea, I think our main goal has to be to eat a lot of delicious Korean food so we can have at least half the power of the Korean teams. 네,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어서 한국 팀의 반 정도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많은 먹는 걸로 목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한식의 파워를 보여주시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OWCS 아시아 개막전을 치르게 된 두 팀입니다. 평소보다 더 긴장하고 있을 선수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모두 다 같이 긴장하지 말고 재밌는 경기 해보자, 얘들아. 화이팅! 네, 자, 그렇다면 다프팀도 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Can you please say a few words to your players ahead of your match? Actually, yesterday was Clear's birthday, so I think he would really appreciate it if all the fans could wish him a happy birthday. 어제 클리어 선수 생일이어가지고 관객분들이 생일 축하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한다고 전달합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처음 경기부터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팀 팔콘의 크러스트님, 다프의 RXS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자, 첫 경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두 경기 보여주세요. 자, 각 팀의 간단하게 한번 이 팀을 프리뷰하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팔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섯 개 트로피 합작한 최강의 힐러 듀오 필더 치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워낙에 모든 선수들이 이미 커리어적으로 완벽한 선수들인 데다가 코칭 스태프 분들까지도 약간 뭐 우승 청부사 이런 느낌으로 토너먼트에 워낙에 강점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라서 네. 크게 걱정하고 계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얼마나 이번에 좀 변할 수 있는 메타 속에서 본인들의 색채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좀 기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이 팀에 있는 선수들 관련된 프리뷰를 한 줄로 그냥 써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곤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워낙 정말 소위 좀 짱짱한 네.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대가 좀 될 거고요. 자, 이왕 상대하는 팀 다프입니다. 다프 같은 경우는 퍼시픽의 자존심입니다. 사실 이번에 OWC 체제에서 퍼시픽이 진행됐었을 때는 이제 기존에 있던 호주 지역이 합류가 되면서 약간 좀 풀이 넓어졌다고 한다면 그 전에 그러니까 컨텐더즈 체제에서는 다프를 이길 만한 팀이 없었거든요, 퍼시픽에서. 네. 그래서 약간 좀 구겨진 자존심을 이번에 회복을 하고 싶을 거고 그들의 한식 사랑은 진짜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난번 플래시옵스 때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와서 일단 한식을 때리고 시작했어요. 무조건 뭐 치킨을 먹으러 가자, 뭐라 하자 하면서 스크림 전에 무조건 이제 배부르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네.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먹을 것들이 워낙 맛있는 게 많고 네. 배달 잘 돼 있고 맞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즐기고 있다는 게 많이 좀 느껴졌고요. 자, 각 팀들이 모든 팀들이 예상하는 오늘 경기의 승부 예측 결과입니다. 이게 무슨 그냥 현수막을 걸어놓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승부 예측을 한 거예요. 네, 위에 이름이 써있는 팀들이 여기가 이길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준 건데 역시 팔콘의 힘을 다들 강하게 보고 있네요. 만장일치. 네. 무조건 그냥 팀 팔콘이 3대0으로 오늘 경기를 끝낼 것이다. 라는 예측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반대로 다프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뒤집고 싶겠죠. 앞에서 인터뷰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해줬지만 우리는 증명하고 싶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퍼시픽에 대한 그런 좀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색안경이 좀 있거든요. 퍼시픽이니까 아시아에서 코리아를 만나면 좀 약할 것이다. 이런 것들 본인들이 좀 이겨내고 싶을 거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들이 먼저 첫 번째 만나는 전장 쟁탈전 팔콘이 골랐습니다. 네팔입니다. 일단 변화된 메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보통은 쟁탈전에서 꺼낸 조합을 거의 쭉 끌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로의 힘의 척도를 비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뀐 메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조합이 좀 등장하게 될지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 양 팀이 네팔 쟁탈전에서 만나게 될 거고 자 오늘도 저희가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막 움직일 거라고 치어풀이.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문과 분들과 예체능 분들이 해주셨다면 이제는 슬슬 이과 분들도 올라오고 계세요. 이제. 맞습니다. 네. 세계 제일 탱커 스머프. 팔콘 사랑해하고 안쪽에 움직이고 있는 이런 네. 모습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그 현장 경기가 생기다 보니까 약간 뭔가 사전에 준비해주시는 치어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선수들도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에는 또 이 해외 팬분들도 오셔서 네. 또 응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뭐 일본에서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 다프나 허니팟을 위해서 외국에서 와주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다프를 응원하고 계시는 분들의 취업풀까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하이비전 선수 파이팅하라고. 네. 네. 그리고 또 어제가 클리어 선수의 생일이었다고. 네. 이런 모습까지. 아마 다프 입장에서 클리어 선수가 되게 큰 좀 힘이 될 거예요. 타임리스에서 여러 가지를 좀 배워오면서 팀을 많이 녹여냈을 거기 때문에 팀 자체가 퍼시픽만의 색깔이 아니라 뭐 북미의 색깔도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야,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하는 것도 되게 재밌지만 이 다른 쪽에 또 다른 지역의 이제 우승팀들, 준우승팀들 네. 경기하는 것도 굉장히 볼만하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렇죠. 뭐 해석도 다를 수가 있고 또 접근법도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양 팀 모두 준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 세트 쟁탈전으로 네팔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게 그 다른 지역은 선착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사실 안 하던 곳에서 보면은 이거 되게 생소하고 되게 신나는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럼요. 뭔가 그럼요. 이제 그 오잖아요 기분이. 아 그럼요. 예. 와 그래서 바로 팔코는 볼입니다. 최근에 얘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리워크된 레킹볼을 중심으로 해서 다이브 드롭을 좀 많이 한다. 예. 그래서 상대의 히트 스캔을 아예 그냥 파버리는 형태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에코 트레이서 그리고 키리코 루시우를 골랐고 다프 쪽에서는 오리사 겐지입니다. 소전이고요. 어제 잘 밀어냈고요. 이게 한번 스모프 선수를 쳐내가지고 어! 네, 턴이 한번 넘어갔죠. 다프가 자리를 겐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수가 치우고 놓치지 않았고요. 네, 속도가 좀 죽긴 했지만 필더만 잘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팔콘이죠. 네, 근데 네. 프로퍼 선수가 하이비전 잘랐습니다. 여전히 터치로! 오! 이쪽에 중계력이! 어제 케어 하다가 케어 됐어요. 네. 여전히 팔콘은 난전으로 갉아먹는 싸움을 할 거거든요. 그거를 다프가 견뎌야 되고요. 맞습니다. 와! 파이드라이버 이후에 프로퍼 선수가 정리합니다. 네, 맵 자체가 워낙에 빙글빙글 돌 수 있는 형태의 재단이다 보니까 네. 스머프가 되게 효과적으로 잘 움직였죠.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난전 만들면서 여기저기 두드리다가 한번 딱! 파이드라이버 홈컷이 들어가면 잡히는 거죠. 네, 이게 하이미전이 온전하게 차징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게 좀 중요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스머프 선수가 날뛰게 되면 되게 좀 어려울... 그래서 디바! 자, 에코와 레킹볼에서 하이비전을 좀 지키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안정적인 운영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소전이 사실 여기서 에너지를 진짜 모으는 것 자체도 좀 곤욕이거든요. 그쵸, 뭐 때릴 만한 탱도 지금은 사실 없어요. 계속 레킹볼이 막 옆에서 동문서주 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계속 밀쳐지고요. 한번 모았습니다. 자, 근데 가드를 안 줘요. 안 들어갔죠. 그러면서 호우하던 클리어도 체력관리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 여기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러다가 또 한 번 잘못 포킹 당하면은 포킹 당하면 그냥 터지는 겁니다. 펄스가 붙는다거나 혹은 에코에 녹는다거나 하면 난리 납니다. 네. 그나마 이 턴을 견디면 여기로 어떻게 여기 타이밍! 여기로 켜냈어요. 방울로 견졌고요. 네. 자 복제까지 프로포 선수의 통전입니다. 아 근데 이게 여기를 쓴 거 치고 공간을 너무 못 먹어서 이게 복제 하나에 다 커버가 돼서 맞습니다. 팔콘이 뒷라인 살면 심지어 킬도 아 이거 지나가는 거 과정에서 네. 체력관리 안 되는 거 스포 선수가 놓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도 강하게 밀고 들어와서 교환도 안 났으면 지금도 공이라도 뺐을 텐데 그것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팔콘이 너무 효과적으로 잘 막았어요. 맞습니다. 메카도 버티지 못했고 팔콘이 진짜 너무 그 복제 턴 하나만으로 잘 흘려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도문 올려야죠. 하이비전이 한번 쏴주기를. 네, 소전의 그 우월한 변수를 통해서 치유의 비트를 다 뽑아내고 본인들이 화력으로 밀어내야 되는 턴입니다, 나프. 맞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미 퍼센테이지가 많이 팔코 쪽으로 좀 기울었기 때문에 네. 나프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만한 시간이 왔고요. 팔코는 안아줘요 하면 돼요. 하이비전 안아주러 가면 됩니다. 뭐 딜을 꽉 재려고 하면 그냥 스머프 선수, 스토커 선수, 프로퍼 선수가 같이 그냥 포커싱하러 가기 바라면 돼서 출력! 하이비전! 네. 하나! 자, 하나! 지금 잘랐고요. 방을 빠졌고 어그로까지 되게 잘... 하이비전! 이러면 근데 팔콘 접을 와우. 수 있습니다. 네. 셋까지! 근데 하이비전이 확실히 내세요. 네. 이러니까 우리 하이비전 소전 쓰는 거다. 아 그쵸. 예. 좋습니다. 이러니까 히트 스캔 조합하는 거죠. 근데 네. 팔콘 입장에서 아쉽진 않은 게 아예 그냥 궁을 막 많이 누른 턴은 아니어가지고 다음 턴에 유지력으로 찍어 누르면 되거든요. 이거를 다프가 넘어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맞습니다. 루미 선수가 밀어내는 과정에서 루미가 빠져서 못 살아요. 다음이 없었죠. 네, 복제로 또 한번 프로퍼는 생존했고 뒷라인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거 변수가 없습니다. 뒷라인 전멸 이후에 그냥 힘으로 찍어 누릅니다. 네, 워낙에 스머프 선수 옛날부터 레킹부조 또 했던 선수라 적응이 빠른데요. 맞습니다. 너무나 네. 편안하게 다시 한 팔콘이 가져오고 이대로 첫 번째 라운드는 팔콘이 가져갑니다. 결국에는 레킹볼을 잡을 만한 힘이 많이 없는 거. 그러면 결국에 레킹볼 외에 나머지를 잡아야 되는데 나머지를 잡아내기에는 하이비전 의존도가 좀 높은 조합을 갖고 있는 다프 특성상 좀 레이거이 좀 모이고 그리고 모였을 때 한 방이 중요했는데 그걸 안 당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아, 퍼싱의 그 템포가 엄청 빨라서 네. 뭐 한 번 빗나가고 다시 한 번 그 셋업을 해서 오는 이 속도가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란전에서 바뀐 레킹볼의 힘. 이제는 본인의 보호막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약간 자리야 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방 자방처럼 심리전을 좀 할 수 있다고 해요. 옛날에는 레킹볼이 그냥 정형 보호막 때문에 체력 천 넘어가면 그냥 안 때렸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자기 안 때리면 그냥 보호막 나눠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되게 이기적인 영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아서 혼자 살고. 네. 그랬는데 이제는 보호막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빠른 템포로 다프가 제일 좋아하는 점퍼킹 조합입니다. 네. 본인들이 좀 많이 플레이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나오는 과정에 상대방 조합 보고 쭉 빠지고 있는 다프. 예, 오리사라 아마 무난하게는 접근이 쉽진 않을 겁니다. 밀어내면서 플레이를 하기가 좋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마을 지역에서 다시 한번 내려서 보고 있는 하이비전. 경로 자체는 다프가 잘 틀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점이 열리고 난 다음에 스토크힘을 바탕으로 밀고 들어오는 탈포임을 견뎌야 돼요. 클리어 제로 빨리!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히려 클리어 선수가 위험합니다! 맞아요. 이게 한턴 압박을 잘하긴 했는데 레이거턴이 빠지고 난 이후에 손해를 봐서 네. 그대로 밀어놨죠. 지금 앞라인이 없는 상황. 하지만 하이비전 선수가 변수를 냈습니다만은 문제는 뒷라인까지 따라가죠. 전멸합니다. 네. 아예 그냥 뭐 필더를 내주더라도 우리는 타버리겠다라는 말도 지금 하다 보니까 네. 어려웠죠.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만 거점 자체는 팔콘이 다시 한번 또 활성화를 시켰고요. 끝까지 쫓아가네요. 끝까지 쫓아가네요. 아우! 아, 이 생존은 큽니다. 리스폰 더 말렸으면 10% 더 주는 거였는데. 맞습니다. 네, 잘 살아갔어요. 자,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라면 할리 선수의 빠른 궁을 통해서 좀 가봐야 될 텐데요. 자, 딱 저는 완전 체력 관리가 좀 안 되고 있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체력! 오. 아 근데 클리어가 아파 많이 받아요. 그래도 그 덕분에 여우기는 옵니다. 자 빠져나가는 거 레이건 들어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스머프 선수가 진영을 너무 잘 쪼개주긴 했거든요. 자 근데 클리어 차례 빨리 여우기 빠졌고요. 자 여기서 한방 변수! 오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먼저 퇴근. 다프가 할만하죠. 팔콘 이제는 붕투 사야 돼요. 자 비트가 잘 올라가서 할만하겠는데요? 도둑이 상부 잘 안 들어가지고 지금 홈마틱에서 오르피부 좋고요. 자 근데 앞쪽에 한방 자, 결국에는 다프도 붙일 만한 힘 자체, 이어갈 만한 것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가들의 위치를 많이 좀 망가뜨려서 한타를 이겨낸 모습이었고요. 맞습니다. 루미 선수가 마피트까지 결국 루피트 찍으면서 네.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전 나온 것보다 빨리 뺏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팔콘이 생각보다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엔 소리만까지 썼었고 다프가 비트를 안 써줬으면 더 애매할 뻔했는데 그나마 루미 비트가 반응이 됐기 때문에 좀 할 만한 구조는 됐고요. 맞습니다. 클리어 선수의 사륙이 오거든요, 이제? 네, 변수는 사륙이에요. 그나마 필더가 이제는 키리코로 바꿨기 때문에 방울이 있어서 방울 압박을 줘야 되는 다프입니다. 오버클럭이 있기는 해서 압박 줄 수는 있거든요. 네, 자, 광점은 빠진 턴에 거점은 다시 한번 더 팔콘 좀 넘어갔고 자, 오버클럭입니다. 양쪽 타! 자, 근데 일단 다프가 거점 좀 잘... 죽습니다! 투철이 갔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방울 압박 주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이거 클리어는 궁 못 누릅니다. 오히려 클리어 쪽에 먼저 대제창까지 넣어버렸기 때문에 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죠. 클리어 투창까지 먹고 날아가고 와! 프로퍼 에임 오늘도 깔끔하고요. 아 이거 템포 조절 자체가 지금 다프가 뭘 해보기도 전에 네. 이미 사고를 좀 내고 있는 팔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점 자체 좀 빨리 뺏었거든요. 뭔가 교란을 한다기보다 이거는 앞라인 독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코까지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 사륙밸류 거기다 여우길까지 태워가지고 한 번에 좀 밀어내는 게 필요한 다프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안 되면 끝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비트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이게 또다시 1라운드 엔딩 될 수 있어요. 네. 이거 사륙 있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쉽사리 이거 대놓고 썼다가는 잠깐 좀 캔슬 당할 수도 있어요. 자, 탈리의 여우길을 그래도 에이스! 필드 쌓는 건 크죠? 이러면 궁을 남기고 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일단 네. 여우길 자, 여우길 쓰고 어이? 자, 스머프도 차려 빨리! 에이스가 가긴 했지만 스머프 네. 이격시켜서 이거는 할 만하죠. 맞습니다. 딜러가 다 퇴근? 근데 프로포 위험해요. 잠깐만, 역시는 앞라인 탱커 전통이 먼저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작할 때 필더를 자르고 시작해서 추가 케어가 안 됐었어서 마무리는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턴이 위험하죠. 상대가 소리방벽 있고 여우길 있는 턴에 다프가 어떻게 견딜 것인지. 사실 사륙이 밸류가 높다고는 하지만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방울에다가 뭐 비트 온전하게 덮은 다음에 붕괴도 되고 거기다 순간이 오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거의 없는 기술이 될 수 있어요. 자 여우길 빠졌습니다. 필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결국엔 에이스의 복제까지 이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사륙! 캔슬은 안 됐어요. 근데 비트로 감았고! 네. 그거밖에 안 빠진 상태에서 들어올 거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할리도 빠르게 끊겨서 비트 전에 끝나겠네요. 아, 이렇게 되면 앞라인 퇴근, 뒷라인 할리 선수까지 같이 갔습니다. 터치를 할 만한 힘이 없죠? 비빌 수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쟁탈전 네팔은 팀 팔콘이 앞서 나갑니다. 야, 워낙에 팔콘이 좀 다양한 픽들을 그때그때 좀 적용시킬 수 있는 넓은 영웅폭을 소유하고 있는 팀이라서 레킹볼도 오늘 좀 보여줬었고요. 일단 원래 기존에 본인들이 잘하던 조합에서는 흔들림이 거의 없네요. 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상대방이 궁극기가 많았던 턴에 이슈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네. 다시 한번 어쨌든 본인들의 턴이 충분히 있고 거점에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굉장히 여유 있게 풀어나가는 팀 팔콘이 네팔 전장을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반대로 다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이미션 컨디션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미션이 앞에서 재단 때 보여줬던 에임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모드라던가 전장을 기용을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이거 다프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좀 노림수를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은 네. 선수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이 팔콘의 손에 약간 좀 손아귀 위에 있는 듯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레킹볼에 좀 호되게 당했다라는 느낌이었고 두 번째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전코킨을 꺼내들긴 했는데 오리사에 의해서 진영이 갈리고 그리고 뒷라인 서로 교환 구도가 났을 때 오히려 화력에서 밀리는 바람에 초반에 조금 다프가 어려워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이 전코킨 조합이나 이런 것들 사용했을 때의 노림수는 어떻게 보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팔콘 쪽에서 대처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이비전 선수의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팔콘 입장에서는 견제를 해야 될 목록이에요. 네. 거기다가 네. 상대가 지금 굉장히 뒷라인 잘 노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더 선수랑 치우 선수가 데스를 그렇게 많이 기록하는 선수들이 아닌데 아예 그냥 맞교환하는 형태로 해서 팔리가 최대한 어그로 끌고 필더를 잡아주는 형태의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수는 만들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은 좀 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이 OWCS 코리아의 우승팀인 팔콘과 퍼시픽의 준우승 2등이었던 다프팀의 첫 번째 세트에서는 팔콘이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까지 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들의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스코어 1대0 팀 팔콘이 다프를 상대로 네팔 전장을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아마 맵 데이터는 거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플레이가 된 것들도 있고 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고르는 쪽에서는 본인들이 자신감 있는 맵을 고르는 쪽에 아마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지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같은 그 지역에서의 결과물인 그 퍼센테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 말 그대로 이번에 첫 번째 전장을 팔콘이 가져갔었기 때문에 다프가 고를 차례라서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역시나 승률 100%를 자랑하는 이런 전장 중에 하나를 오! 꺼내들겠죠. 밀기! 이스페란사입니다. 이러면 일단 탱이 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좀 봐야겠는데요. 클리어 선수가 나오는지 탱크 선수가 나오는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클리어 선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기존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과연 어떤 조합이 좀 등장을 하게 될 것인지 일단 첫 번째 전장에서는 팔콘이 뭐 레킹볼도 한번 보여줬고 오리사 위주의 기존의 좀 조합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다프가 본인들이 좀 좋아하는 전커킨 위주의 조합도 나왔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기용하는 선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에서 하이미전의 폼이 좀 좋았다 보니까 소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성벽을 먹고 운영하는 형태를 좀 보여주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 보여서 팔콘의 오늘 소전 컨디션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돌진뿐이야 팔콘 화이팅 하고 치어풀에 그려져 있는 라인하르트 오토블러신 스킨 많이 네. 보시면은 획득하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드롭스 꼭 확인하시고요. 12시간이었죠? 네. 네 보시게 되면 홈앤 어웨이 스킨까지 다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팔콘은 뭐 지금 사실 워낙 좀 익숙한 무대고 엄밀히 말하면은 홈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선수들도 이제는 좀 편안함이 많이 느껴지고요. 워낙 스타트도 좋았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경기 좀 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프 선수들을 응원하는 다프 팀 팬분이신데 현장에 이 다프 선수들하고 아예 소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얘 또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서로 어느 정도는 뭔가가 됩니다. 네, 양 팀 다 선수 교체가 없죠.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클리어 선수가 보여줬던 뭐 여러 가지 픽들 있잖아요. 뭐 오리사, 디바, 뭐 정커킹 이런 것들 중에서 뭘 메인으로 쓸 것인가 좀 궁금하긴 해요. 디바가 좀 유력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사에 지금은 정커킹이 힘을 거의 못 썼다 보니까 아예 그냥 디바 쪽으로 가서 스모크 선수가 뭐라든 간에 좀 쳐내는 방향으로 가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의 종합이 양쪽 다 등장을 하게 될지 역시나 또 밀기전장 패치된 이유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자, 양 팀의 준비가 모두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전장 이스페란사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다프가 꺼내든 전장 이스페란사에서 바로 지연이가 찾아왔군요. 네, 약간 오늘 예상하긴 했어요. 이제 네. 기존과 좀 차이가 있는 게 사운드 이슈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그 이번에는 선수들 귀에 그 화이트 노이즈라 그래가지고 귀를 가리는 뭔가가 새롭게 추가돼서 들어가는데 저게 굉장히 많이 지지직거립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막 뭔가 액션이 거치 저게 클리어 선수처럼 뭐 모션이 많은 선수 있잖아요. 네네네. 저런 선수 움직이면은 막 약간 그 번개불에 콩 튀기는 소리가 나거든요. 아,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은데 거의 지금 들어 누웠어요. 빅게이밍 의자에 그 뒤에 제낀다 그러죠? 예, 그 넘기는 예, 예. 거를 완전 제껴가지고 뒤로 누워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좀 몇 번의 이슈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왜요? 저희가 OWCS 코리아 챔피언처럼 보이세요? 맞음! 해놓고 저기 팔콘을 다 초록색으로 일일이 칠하셔가지고 네. 그 매직을 엄청 쓰셨어요, 저기다가. 적어도 못해도 한 100회 이상은 한번 칠해주신 게 아니겠나요? 네. 거의 그냥 하나를 다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팔콘을 응원하시는 팬분들이 현장에서 치어풀을 들고 계십니다. 네, 팔콘 팬분들은 지난번 코리아 결승 이후로 계속 쭉 행복하시죠.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크레이지 라쿤에게 복수도 성공을 했었고 선수들이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안정감이 많이 좀 느껴지다 보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크러스티 코치님이 또 그 코치님들끼리 진행하시는 뭐 팟캐스트 컨텐츠에도 또 이제 출연하셔서 여러 가지 또 소회를 밝히시기도 하셨고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다행히 큰 이슈 없이 바로 경기가 속행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양 팀이 꺼내들 조합은 오호 팔코는 오리사로 가고요. 프로퍼 선수 캐서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간 상대가 뭔가 기민한 조합을 쓸 것이다. 에, 차관에서 인파이팅 쪽을 좀 생각한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프로퍼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하이비전이 생존력이 좀 더 좋고 파고들었을 때의 캐서디를 괴롭혀서 캐서디를 빼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방울 빠졌습니다. 네. 어제 클리어 받는 압박이 너무 센데요? 네, 앞라인에서 지금 뭐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얻어맞고 있는 상황. 네, 예, 결국에는 이런 구도가 되면 캐서디가 더 좋죠. 왜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 내가 편안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오, 에코도 딜각이 안 나옵니다 이러면서요. 네.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팔콘. 앞으로 그런 간을 보고 있는 거긴 해요. 한번 우리의 사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상대 멱살을 잡아보자 네. 라는 마인드로 갈 텐데요. 외침터? 외침터 그냥 수비적으로 좀 빠졌죠. 그럼 결국 스토커가 힘 많이 받거든요.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상대가 수비적으로 움직이는 레일건도 빗나가니까 들어갑니다. 네, 딜러들이 막 날뛰고 있어요 지금요. 자, 안쪽으로 오오오오오 방울로 한 번 네, 방선 스톱 잘 넘겼고요. 네, 오히려 들어가는 턴은 생각보다 좋지 잘 안 나와서 네. 마지막! 이 외침이 기회였는데 이게 날아가면 어렵죠? 와, 이격됩니다. 이격됩니다. 버틸 네. 수가 없습니다. 그 이번 턴이 사실 만약에 들어가서 킬을 못 냈으면 바로 그냥 여기까지 빠지는 턴이었는데 그 전에 균열이 났다 보니까 이러면요 그 다음에 스노우볼을 맞아야 돼요. 지우공이 빠르잖아요 이제는요. 팔콘이. 맞습니다. 이거 리스폰까지 최대한 앞쪽 가서 와주려고는 했는데 확실히 키링코라 잘 살아갔고요. 맞습니다. 와 이거 지금 더미자 여기서 네 1미터라도 더 빼고 데미터로 갔어요. 아 근데 이게 여기서 스킬이 이렇게 빠지면 근데 나오면 사이비죠. 자 이거는 좀 반길만한 소식이죠? 맞습니다. 네. 자 치고 나오면서 오히려 위험한 위치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여기 최대한 여기로 강제 일점 강제 일점 들어가겠는데요? 와 여기의 연기까지 엄청 그냥 다 때려잡습니다. 이거 그냥 강제로 메워버렸어요. 예, 프로포의 에임을 통해서 강제로 메웠습니다. 네. 야 위기 상황이 분명 있었는데 네. 하이비전 선수에게만 잘리고 뒤쪽으로 빠지면서 여기를 깔고 가는데 그냥 프로퍼가 빵빵빵빵 그러면서 정리까지 결국엔 대치 구도가 되니까 다프가 포기를 했죠. 아예 그냥 대치에 좋은 조합주로 선회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팔콘이 때릴 수 있어요. 어? 대치 모드네? 오케이 들어가자 식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견뎌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좋다 이거죠. 네! 목재 빠졌죠. 아 근데 좀 너무 빨리 빠졌는데 생존 목재라서 반대로 목재로 가요! 목재로 가요! 반발도 붙었었고요. 복지도 빠졌고요. 네, 이게 소리 방벽도 지금은 묶어놨어요. 진용이 아니에요. 네.
완전히 그냥 묶어놨기 때문에 네. 기술을 쓰고 궁극기를 누르는데 전부 팔코에게 잡아먹힙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제 프로포스 앞으로 당겨가지고 석양으로 우리 최대 미터 밀자라는 마인드로 하면 되는 거고 이거 지금 7분에 100미터요. 네. 이거 5분대 끝까지 들어가는 흐름이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이거를 막으려면 흔들리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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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몸으로 봐가지고 몸으로 봐가지고 네. 미터 밀겠다는 거죠. 아, 막 몸으로 봐가지고 이걸로 한 20미터 먹었거든요. 네. 네.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머프를 넘어가지고 상대 G9이랑 프로포 뽑아야 돼요 결국에는요. 자, 똑같이 하이비 점도 밀어내기 위한 움직임. 이격 시키는데 근데 위험해요. 오, 여기 만여기. 자, 아직까지는 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쪽에 에이스가 돌아와 있고요. 좀 애매한데요? 워낙에 팔콘이 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상황이라 네. 뭔가 변수 아니면 더 필요해요, 다프. 방벽도 지금 터졌습니다. 네. 변수 내려고 에이스도 지금 돌았는데 막 펄스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에이스가 양강 잡고 때려주고는 있는데 효과가 되게 미미해서 아유! 트랙이다! 결국 클리어 9까지는 좀 써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면 아! 이런데? 이러면? 근데 이러면 대대창도 모았습니다. 네, 방을 받았고요. 갈렸고 이런 중력붕괴 못 누르죠. 아, 뒤쪽으로 프로포 돌았죠. 네. 아, 이게 프로포도 프로포인데 스토프가 트랙 싸움을 이겨버린 다음에 그냥 백을 조여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트랙 싸움 사이드 내주면 이게 답이 없거든요. 네. 결국엔 야타 극폭킹. 하지만 왜? 난리 났는데요 지금. 입구에서 아, 비벼드를 틀어가면요 이거 진짜 가요. 진짜 들어가요. 진짜 갑니다. 네. 네. 아니, 이건 중력붕괴를 누를 수가 없어요. 본인이 발대면 들어가기 때문에. 눌러요? 붙어서 바닥에 붙어서 바닥에 이러면요 로그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스머프 살면요 비트 다이브 올 수도 있어가지고 잡아냈습니다. 네, 한 턴은 또 잘 버텼습니다. 근데 오늘의 펄스까지 아 추가 있어요. 네? 어? 아 근데 이 비트를 누를 거라면 앞에서 프로포가 살았어야 됐는데 네. 이거는 아쉬울 수 있어요. 자 다프 입장에서 호재죠. 네. 상대가 약간 기쁨의 세레모리를 찍었다. 이거를 우리가 토대로 한번 0미터 이상 넘겨보자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격타기 연타하다가 잘못 누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써줬거든요. 네, 약간 좀 애매한 미터였죠. 펄스! 하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방울까지 써주면서 회피했고 여우기로 밀어냈고요. 그 사이에 0미터 지점 회복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됩니다. 네. 반대로 팔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우기를 뺐고 본인들이 여우기를 있는 상태에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보내버릴 거예요. 아! 미는 과정에서 또다시 사이드 틀 싸움을 내어줬죠. 진짜 여기로 정면받고 뒤는 스포프. 자, 그래도 방울 석양. 석양으로 잘 끊었어요. 네. 방울 석양으로 버텨내고 로봇 계속 가져갑니다. 자, 하이비전 케어 잘 됐죠. 아, 근데 루미! 잡혔고요. 네. 어차피 누시우니까. 우와! 아, 근데 투창이 너무 잘 들어갔네요. 네. 스포프 투창이 오히려 앞쪽에 있던 하이비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루미는 어차피 누시우니까 지금 정도의 거리면 누시우는 그냥 혼자 금방 와라. 라고 하고 그냥 팔리 힘으로 가면 됐는데 저게 하필이면 저게 또 투창을 맞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바로 정리가 됐고요. 맞습니다. 이러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141m이기 때문에 아 이거 다프 입장에서 사실 멈추면 안 돼요. 이게 4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적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네, 아 이거 안 밀어줍니다. 밀 필요도 굳이 없고 유리한 자리에서 4분 태우자라는 생각 잔인하게 가냈대요 팔콘. 이게 다프가 지금 조합을 또 바꿔서 그래요. 아예 그냥 캐슬을 지키기로 갔다 보니까 자리 유리하지 않으면 팔콘은 뭐 안 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뭐 들어오는 조합도 아니고 네. 그냥 대치해서 시간만 끌어도 우린 유리하니까 너네 앵글 안 좋으면 할 수 있는 거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자, 방벽 아파요. 너무 아픈데요? 자, 그래서 크레토랑에 빠지는 거 보고 달립니다. 자, 이게 스킬이 이렇게 빠지고 자리가 밀리면 스머프한테 각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중력붕괴 누른 건데 중력붕괴도 연계가? 그러면 스머프 케어 잘 치우쳐냈습니다. 잘 빨아들였어요. 이때 아까 그 비트가 있었더라면 그걸 살릴 수 있었죠. 하지만 여유 있는 모습까지 보여줄 클리어. 하지만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렇죠. 자, 결국에는 다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턴은 좀 보긴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이번에는 투자 많이 안 하고 한번 밀어냈기 때문에요. 기회가 좀 오긴 했거든요. 네. 이럴 때 뭔가 에이스가 하나 만들어준다거나 하이비전이 뭔가 하나 쏴주면 해결이 되긴 하는데 팔콘이 또 그런 면을 또 잘 안 당하니까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트레이스를 좀 노리고 있었던 스토커 선수가 최대한 스타핑을 조심해야 돼요. 역핵만 빠져도 손해거든요. 역핵만 빠져도 손해거든요. 에이스! 순간적인 한탄창! 에이스! 거기다가 소위 특중참! 높으셨고요. 펄스까지! 자, 방울까지 들어가서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다음 스토커 근데 이게 결국 로봇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팔콘이 뒤잡힌 거라 네 잘해냈죠. 소프가 잡아냈습니다. 자리가 좋아요. 거군요. 자리가 좋습니다. 네 여우길도 이렇게 사이에서 날아갔죠. 네 와우 되게 좋은 하이비전. 자리에서 하이비전 중심으로 클리어가 힘실어지면서 잘 뚫어냈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할 만하거든요. 이거
이번 한타에 팔콘이 애매하게 지면 생각보다 할 만해요. 그러니까 140m까지는 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만 당장의 흐름에서 연달아 이을 만한 장치들은 몇 개 있거든요, 다프가. 맞습니다. 네. 이게 물론 많이 밀어놓긴 했습니다만은 팔콘 입장에서도 좀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일단 다프가 자리가 좋아요. 이제는 팔콘이 자리가 좀 안 좋은 위치라서 선턴을 태워야 되고 네. 그 선턴을 태웠을 때에 제대로 안 되면 다프가 유리한 자리 플러스 좋은 궁극기 타이밍으로 밀 거라서 자 그렇게 되면 팔콘은 그냥 지연 행위 해야죠. 굳이 뭐 급한 건 너네 아니야? 자리에서 그렇게 할 거야? 시간은 가는데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그게 스틸죠? 들어와서 들어오죠? 비트! 잘 눌렸어요. 자 맞비트까지 맞비타임이 너무 좋고요. 자 폭사장치까지는 빠졌습니다. 아 빨리 잡혔어요. 네 확실히 영리한 팀이에요. 네. 네 팔콘이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네, 너무 좋습니다. 경험도 많은데요 뭐. 난사 이후 에임이 너무나도 매섭습니다. 중력 붕괴 올려보지만 케어가 될 겁니다. 네 연계도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캐릭터랑이 빠지면 가야죠. 네 어떻게든 뭐 루시우를 잘라내긴 했는데 나머지의 피해가 좀 커서 팔콘 입장에서는 뭐 무난하게 정리가 됐고요. 맞습니다. 남은 시간이 이제 1분 2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네. 아 이거 로봇 자체를 다프가 좀 밀고 있어야 그나마라도 좀 희망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아마 어려워졌습니다. 이쯤에서 세워놓고 상대가 증폭 매틱스 턴이니까 그냥 유리한 자리에서만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증폭 매틱스 빼놓고 난 다음에 꺾이는 지점에서 아이가 여우기를 붙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다프 입장에서는 한 번도 패배면 안 되는 입장의 시간이 이제는 와 버렸고요. 아 이게 에이스가 뭔가를 터트려줘야 되는데 스토커한테 묶여가지고 또 이제 자리도 협소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계속 지금 오히려 지금 아군 쪽에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변수를 낼 수가 없습니다. 팔콘이 계속 이거예요. 니네가 와. 안 와? 그럼 간다. 결국 스킬 다 빠졌을 때 여우게 태우잖아요. 이제 윈도우가 없으니까. 아, 대제 참가겠지. 대제 참가. 또 내려치고. 아, 그냥 완전히 지점을 뭉개 버렸습니다. 팀이 네. 커지긴 했습니다만 지점 자체가 네, 뭉개져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아요. 아, 잘 버텨내는가 했습니다만 충격이 너무 커져. 와! 브로퍼! 헤드 틱틱. 예. 이거 사실 되게 위험한 구조였는데 네. 피지컬로 밀어버렸어요. 어? 시간 딱딱 태우나요? 버저비터! 와 결국 마무리됩니다. 팔콘이 2대0으로 매치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중간에 팔콘 같은 경우는 실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서 그걸 이용해서 다프가 좀 따라가는 듯한 흐름이 있기는 했지만 확실히 팔콘이 경험이 많은 팀이라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가를 좀 잘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와 확실히 좀 여유 있는 모습 초반에 한 7분 남짓한 시간에 이미 뭐 130, 140m를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팔콘이 좀 너무나도 유리한 고지에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었고 중간중간에 그래도 이 다프 쪽에서도 뭐 선템포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좀 시간적 그 유리함을 가지고 있는 팔콘의 운영이 너무나도 매서웠습니다. 이게 팔콘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선템포를 잡아야 되는 팀 상대로 우리들이 그 각을 안 주다 보니까 네, 너무 좀 어렵죠. 야 팔콘 경기를 멋있고 귀엽고 자꾸 내 심금을 울려서 흘린 눈물로 샤워했더니 이번 달 수도요금 영원. 아하. 저 요새 제가 요새 그 자취하면서 예, 예. 제 돈을 다 태워보다 보니까 이게 수도세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도 샤워는 물로 하시고요. 자 그만큼 또 팔콘이 워낙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다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컬러 자체는 알겠거든요. 최대한 네. 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다 같이 뭔가 합을 맞춰서 최후방에 있는 하이비전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고 싶은데 상대가 각을 좀 잘 안 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대치형국이 됐을 때 손해보는 장면들이 좀 이어졌었고요. 맞습니다. 이런 양상은 아마 반복될 것 같아요. 뭐 아마 모든 한국 팀들이 저런 구도들을 좋아하고도 잘해서 아마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이게 기본적인 그 맵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뭐 지형짐을 자리 잡는 거 이런 것들이 워낙 완벽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다프 입장에서는 확실히 본인들이 뭔가 해보고 싶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나 그 초반 쟁탈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인들의 좀 흐름 잡기 자체가 쉽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자체는 2대0 매치 포인트가 됐고 팔콘이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대결 이대로 팔콘이 3대0으로 좀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퍼시픽 준우승의 그런 위험 한 번 정도 계속해서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발판을 좀 마련할 것인지 저희는 잠시 쉬고 이들의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 스코어 2대 0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낸 팔콘이 현재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다프 쪽에서 다시 맵을 골라야겠죠. 네, 선수 교체도 좀 있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팔콘 같은 경우에는 한빈 선수와 마지드 선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 다프 같은 경우에는 탱크 선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뭔가 뭐 투서패도 쓸 수 있고 메인탱이랑 서브탱이 공존할 수 있을 만한 전장 축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과연 다프가 어떤 선택을 좀 했을지 뭐 사실 여기서만 놓고 봤을 때는 아, 그렇죠. 할리우드가 유일하게 또 다프가 지금 승률이 100%였던 네. 전장이기 때문에 꺼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팔콘 같은 경우에 단단하게 버티는 시그마 같은 거 세워놓고 뭐 야타 바티스트 혹은 뭐 일리아리 바티스트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다프 같은 경우에는 뭐 윈스턴이나 혹은 뭐 앞에서 이제 팔콘이 보여줬던 레킹 보여줬도 괜찮고요. 뭐 둠피도 최근에 약간의 버프를 받았다 보니까 충분히 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역시나 좀 여러 가지 조합을 준비하고 있는 다프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팔콘 쪽에서도 그렇죠. 한빈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왔고 서마지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 서마지드 선수가 사실 거의 나오지 않았었는데 네. 또 등장을 한다라는 거. 이제 마지드 선수 딱 들어왔을 때 보통 일리아리용으로 되게 많이 기용이 됐거든요. 네. 지난번에 결승 때도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일리아리 쪽으로 많이 좀 기용이 됐었기 때문에 어? 페더수 대신이에요? 오. 이러면 뭐 브리바티나 브리 일리아리 쪽인가요? 오. 다양한 모습을 또 네. 선보이기 위한 등장 마지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팀적으로 뭔가 준비된 게 있겠죠. 일단 자원 자체를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다양한 것들은 충분히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야 이게 또 새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네. 정말 조합적으로나 어떤 식으로 좀 등장을 하게 될지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다프 쪽에서도 말씀해주셨듯이 탱크 선수가 들어왔죠. 이제 서브탱 쪽 계열에서 메인탱 쪽 계열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보셨지만 되게 재갈둥이잖아요. 네. 약간 그 팀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도 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그 개구진 느낌은 아니거든요. 외형 쪽에서 맞아요. 느낌이 오히려 약간 진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아, 오히려 굉장히 그 즐기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던 탱크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뭔가 약간 좀 말 붙였을 때 좀 그 어색함이 좀 흐를 것 같은 그런 좀 공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부터 막 이제 하트도 많이 날려주고 맞습니다. 정석입니다. 한빈 한 버지만 믿는다. 아빠 믿는다. 실제로 뭐 한빈 선수가 그 팀 내에서 차지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오더적인 부분도 그렇고 한빈 선수가 들어갔을 때는 팀 컬러 자체가 약간 델로스화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다 보니까 기대가 많이 되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무기들을 좀 가지고 있는 팀 팔콘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다프가 좀 넘어야 될 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쵸. 일단 오늘 그러니까 경기 내용을 다시 한번 톱파봤을 때 하이비전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습니다. 에임으로 변수를 만든다거나 궁 타이밍에 뭔가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그 탱크 선수는 팔콘 선수들을 보면서 인사하고 하트를 날리고 약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약간 그 또 한때 오버워치 리그에서 이름 날렸던 선수들이라서 네. 또 가끔 일부 선수들은 그 팬미팅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던 존경하는 선수들과 경기를 하다니 약간 이런 느낌도 있대요. 맞죠. 이게 아무래도 그 오버워치 리그가 있을 당시에는 네. 리그로 유명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는 탱크 선수입니다. 와우. 다양한 것들을 보고 있어요. 아 그죠.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니까 네. 예, 신경 써야죠. 아,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아주 조명도 좀 끝내 주게 잘 나오네요. 야 각도도 그렇고 본인 딱 이게 그 예. 바스트샷으로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네. 네, 좋네요, 좋네요. 정말 계속해서 정말 이 현장에서의 경기를 즐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자, 양팀 경기가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다프가 골라낸 전장 할리우드에서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할리우드로 떠나보시죠. 사실상 교체돼서 들어온 다음에 상대방 선수들을 향해서 하트를 날린다라는 거 이것은 좀 거의 그 본 적 없는 없던 감성. 심지어 네. 팀이 지고 있는데 급하게 수여됐는데 들어와서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네. 굉장히 약간 MBTI에서 E가 높지 않나. 아 선수 탱크는 무조건 E예요. 네. 예. 90% 이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정도 힘을 좀 보여준다 라는 거. 자 경기 결과도 이겨야겠죠. 네. 벌써부터 경기 끝나고 나서 본인의 SNS에 자랑할 거를 사전에 약간 스포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쭉 살펴보고 있죠 지금. 그죠 그죠. 같이 보고 있어. 나도 같이 봐. 나도 같이 봐. 자 경기 시작합니다. 팔콘의 선 공격입니다. 아 프리바티네요. 그러니까 상대가 노골적으로 다이브 조합이니까 다이브를 카운터 치겠다는 생각으로 아예 그냥 단단한 조합을 준비를 해왔네요. 맞습니다. 다프는 윈스턴 아나브릭이요. 애쉬도 있습니다. 다프가 이러면 선봉권을 좀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미전이 또 애쉬이기 때문에 답을 돌릴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주는 형태로 힐벤 이후에 연계가 돼야 되고요. 맞습니다. 자 근데 하이미전 빨리 순간적으로 위험했어요. 네. 아직은 각이 좋진 않아가지고 다프가 윈스턴이 백점프 뛰었거든요. 이러면 점점 아 이거 이거 윈스턴도 심지어 애쉬가 갔어요? 네. 아니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없어요 드리블 말고. 어허. 주포 가고 방패 가고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 없죠. 비벼야죠 그냥. 전형적인 그 윈스턴 조합이 무너지는 네. 딱 그 모습이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약간 그 탱커 체급 차이로 그러니까 네. 실력 차이 말고 체급 차이 있잖아요. 우리사와 윈스턴 체급 차이. 맞습니다. 네. 아, 이게 하이빈 선수가 또 먼저 퇴근한 뒤였고 탱크 선수도 뒤로 뛴 순간 이미 템포는 넘어갔죠. 아, 근데 트랙 싸움에서 에이스가 잘 버텨주긴 했는데 확실히 정면에서 프로포가 때려주는 에임이 이게 좀 매서워가지고 못 견뎠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클리언 선수 때도 그랬거든요. 앞에 그냥 잠깐 머리 내미는데 네. 막 체력이 막 3분의 1까지 요동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원이 많이 빠져서 계속해서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이게 다프가 다이브스러운 다이브가 나오려면 경기한 팔리 선수가 뭐 하나 터트려주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힐맨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브리바티한테 압박감을 좀 줘야 탱크가 좀 각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영원히 드리블만 할 거예요. 밑으로 내려갔다가 체력 깎이면 점프로 올라오고 이런 구도가 반복될 거라서 맞습니다. 뭔가 지원가랑 나와야 됩니다. 미도 자, 저였습니다. 거기다가 뺏고. 네, 펄... 힐맨! 도망! 에이스가 마무리인가! 케어가 됐습니다! 네, 적당한 시기에 버우가 지급이 됐어요. 아, 여행 없었죠. 치우 선수가 잘 지켜줬죠. 어휴. 자, 근데 이거... 일단 증폭 매트릭스 2층 밀어냈고요. 이게 좀 더 봐야 되는 게 나노 타이밍이나 나노 탱크? 네. 그러나 원샵 운동. 근데 원샵 운동 빨리 빠졌어요. 네, 체력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누굴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윈스턴 괴롭히기! 그 와중에 프로퍼 선수가 루미 선수를 잡아냈고요. 풀드리거든요. 그러면서 탱크는 모든... 와! 프로퍼! 야! 아니! 약간 얘기하고 있어요. 나 안 물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나름 물긴 물었거든요. 네. 물긴 물었는데 치오의 케어가 너무 좋아서 못 두른 것뿐이고요. 야, 이거를 근데 그 애쉬를 순간적으로 그 틈으로 봐서 머리를 바로 쐈습니다. 네. 다프는 결국엔 소전이 됐죠. 애쉬로 지속타로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포커싱으로 밀어내지 않았나 생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도우가 완전 풀리는 상황이고 네. 윈스턴이 뭐 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잘 안 나와요. 하나 더? 이게 결국엔 윈스턴이 말씀 주신 것처럼 버티면서 집결까지는 가야 각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힐벤 치고 쪽 힐벤 좋았죠? 그냥 복사로 버텨내고 있고요. 집결 루미 근데 이거 한빈이 너무 잘 막아줘가지고요. 아 마무리가? 드리블 됐어요! 안 됐고 아 저게 살아요! 아 다미로 준비를 한빈! 아 근데 이게 한빈 추측으로 해서 드리블하고 그 다음에 받아먹는 게 너무 좋은데요? 네 이거 앞쪽으로 나온 만큼 네. 또 맞는 거거든요. 그쵸. 거기다 이제 팔리가 이제 위험해요. 이게 아나는 브릭 없으면 세트거든요. 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 방벽도 없습니다. 아 힘으로 뭉겨버리네요. 이것도 지키기 어렵죠. 네, 두 번째 경우까지 돌파해내는 팔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탱크가 살짝 좀 고민이 되겠는데요. 내가 이게 윈스턴 궁극기가 많기는 한데 이걸 들어야 되나. 아나야타? 아나야타로 변경. 마지막 이 구간이 길긴 하니까 아예 그냥 포킹으로 가겠다라는 심사입니다. 네, 윈스턴은 그냥 유지를 합니다. 궁이 있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탱크로 드리블하면서 좀 해보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위쪽으로 빠져나왔죠? 저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 증폭 매트릭스가 있는 턴이라서 탱크가 또다시 녹아버리게 되면 결국엔 그 다음 턴에 유리한 자리 뺏긴 상태에서 얻어맞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 원샷 운동가 찰 거라는 생각이 일단 깊게 한번 들어가 보는 탱크입니다. 원샷 운동가 찾습니다. 네, 힐맨이 한빈한테만 들어갔고 이게 큰 균열 내기에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아, 이거! 탱크! 서머지들을 잡긴 했지만 네. 탱크가 갔기 때문에 각이 열릴 거예요. 아, 그래서 하이비전 드디어 떠났습니다. 아나 살아야 됩니다. 네. 필. 자, 그나마 팔콘도 무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좀 딜레이가 됐죠. 맞습니다. 조연 수시를 통해서 위치를 또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앞에서
대제창만 빠진 거라. 네. 이 윈스턴한테 지금. 오! 빨리. 근데 이런 게 많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원거리만 스피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조합이. 펄스. 하지만 펄스 스토커. 어 이거 매운 거 좀 큰데요. 어차피 위도우는. 와! 네. 이거 좋고요. 아. 이게 위도우는 어차피 맨 뒤에 그냥 후구로 타고 와서 쏘면 되니까. 맞습니다. 너는 그냥 혼자 해라. 우리 나머지 밀게 이런 말도 가면 되거든요. 본대는 건재하기 때문에. 네. 어 이거 빨리 못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에이, 살아. 어유. 아! 이러면 초월을 못 누를 수도 있겠는데요. 아예 지금 채우지 못하고 그냥 들어갈 수 있을 상황입니다. 데크 살 수 있나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버티기. 아 녹았어요. 이러면 홀딩. 홀딩에 태우고 초월까지 아, 와야 되는데. 자 그리고 원거리에서 쏟아지는 위도우 브리딩. 아 밀렸네요. 2분 47초 남겨놓고 팔코니. 끝까지 미래는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프도 변수킬은 내고 있어요. 변수킬은 내고 있는데 그걸 메우는 뭐 위도우 킬의 한방 혹은 틀의 펄스 이런 것들이 상황을 메우다 보니까 팔콘이 뭐 거의 저지가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거리 킬을 너희가 하나 가져가더라도 우리는 본대가 건재하고. 와 제대로 된 혹시하지였네요. 여기까지 예시. 와 이거를 와 아니 야 저 모자밖에 안 보이지 않았나요 방금? 네. 이게 아군이 다 핑을 찍어줘요 보면요. 네. 위치를 다 먼저 얻은 정보를 토대로 다 찍어주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냥 받쳐놓고 쏘네요.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에임을 보여줬고 그만큼 또 플레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구도를 만들어줘서 나왔던 또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우 빨라요. 아 이게 공격, 그러니까 수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상대가 저런 식으로 좀 밀면서 아예 그냥 때려버리는 형태가 됐을 때 본인들이 좀 불안할 수 있는데 윈스턴 입장에서. 그래도 할리우드 공격에서는 윈스턴이 템포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예 점프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아까처럼 좀 녹는 구도만 좀 아니라면 다프도 희망은 아직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번에도 이게 또 절망편으로 가게 되면은 계속 버티다가 결국 나노 강화제 턴까지 못 들어가고 있다가 네. 나노 받고 들어갔을 때 못 들어내면 이제 그때부터 대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절망편은 이제 그거죠. 네. 첫 탄타 지고 상대가 펄스 빠르게 돌고 탱크 계속 괴롭히면서 모든 궁 다 돌았을 때 아나야타 궁 다 태웠는데 그 한타 지면은 이제 2분이 없어지는 사라지는. 네. 자 그래서 에이스 선수가 겐지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공간을 겐지로 되게 선형으로 탱크랑 빨리 먹고 하이비전한테 제강 열어준 다음에 부조와 하이비전으로 밀겠다 라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힐벤을 노린다기보다도 이거는 사실 힐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네. 어... 깊게 한번 들어갔던 탱크입니다. 네, 이게 공간 먹을 만한 트랙 없어서 네. 겐지랑 같이 그냥 안을 밀어야 돼요. 힐벤이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서 오우! 아 근데 힐업이었죠. 맞습니다. 데크 점프 안쪽! 네. 오우! 아파요 아파요. 아 프로퍼 프로퍼! 네. 근데 이게 이 형태가요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그냥 왜 트레가 애용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겐지 조합은 껴서 때려가지고 부숴야 되고 트레 조합은 저렇게 윈스턴이랑 소전이랑 뭐 야타 안하로 때리면서 거점 압박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조합은 거점 압박을 못 줘요. 때려야 되니까. 네. 결국에는 아예 그냥 캡선기로 확실하게 힘으로 밀겠다는 쪽으로 가게 되는 다프고요. 자, 먼저 1분이라는 시간, 첫 번째 약간 빌드업까지는 나쁘진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체력발전 되지 않았고 정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다못해 궁배는 작업에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면은 한빈! 아 그냥 잡혔어요. 그냥 앞쪽에서 수창 맞고 간 것 같죠? 네. 이렇게 되면 또다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예 이러면 네, 그 플레인으로 가야죠. 원격 모아가지고 네 나노 가야죠. 네 빼다가 갔어요. 네 근데 힐벤 힐벤이 호응할 만한 스킬이 없어서 네. 지금은 끊겼죠. 와 선배구단! 윈스턴 옛날 생각나네요. 지금 자력 그루탄이지만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거는요 이게 2분 동안 모은 정말 정말 진짜 피 철철 흘리면서 모은 진짜 천금 같은 공세계거든요. 네. 지금 뭐 캐서디가 정면에 나와서 지금 프리드라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 이번 나노 중요합니다. 갱크랑 루미공 태워가지고 상대 공 최대한 많이 빼자라는 심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나누는 것까지 가나요? 네, 아니 그렇게 갈 거면 이제 탱크 팔리로 해야죠. 탱크 팔리로 하고 네. 루미 에이스로 가는 게 좋은데. 원시분노. 일단 뒤쪽 드리블 진폭매틱스 각은 잘 날렸는데요. 근데 네. 이 이후에 이어지는 거 결국 이런 용법까지 가야 될 거고. 자 나도 그냥 먼저 줬어요. 좀 빠르게. 그러니까 모아라. 모아라. 대처가 너무 좋습니다. 아 이게 하필이면은 집결 박밀 맞아가지고 스턴 떡 딱 떠가지고 어려웠죠. 아 마치 이런
너네 언제적 나노용검이야?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확 처단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조합을 바꿔야죠. 저 조합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갖고 있었던 모든 거 다 털어가지고 영끌해가지고 다 샀는데 지금은 그냥 패가망신해버려서 네, 돈 다 날아갔거든요. 지금 네. 초월밖에 없어요. 초월밖에. 나노용검에 진짜 그림 같은 대처를 보여줬네요. 자, 여기서 스토커가 펄스로 초월 빼잖아요. 그럼 이제 난리 나요. 꿈과 미래와 모든 비전이 사라져요. 맞습니다. 진짜 진짜 조심해야 돼요. 빨리 이게 동시에 빠지거나 이런 거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틀에 돌기 시작했거든요? 네. 오!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루비! 아이고 그냥 젖었어요 그냥. 네. 와! 자 그래도 초원이 빠진 건 아니니까 네. 한번 초원 좀 믿어봐야 되죠. 아 이거 못 버티고 결국 가죠. 야 이거 뭐 거점에 발도 못 올려놔요 지금. 네. 팔코는 앞쪽에서 석양으로 시간 끌고 스토커 찔러 넣어서 그렇죠. 어디까지 어디까지? 네. 입구바퀴 입구바퀴! 집 앞에! 나오지 말아라! 그거보다도 더 앞에! 어? 시간 얼마 없어요? 네? 와일드입니다 다프? 오! 20초? 자, 그나마 투창 덕에 자리를 밀어내긴 했는데 이게 에이스가 들어오다가 사고만 안 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발빛도 진짜 쉽지 않은데 총을 쓰고 밝게 생겼는데요 지금? 네 이게 워낙에 들어오는 데가 다 협소하고 다 위치가 보여서 에이스가 무조건 역행까지는 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아 그냥 밟아라! 밟으면 본드 터뜨리겠다! 오! 총으로 일단 터치는 됐고요. 맞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 속양이 왜 계속 있는 것 같죠? 약간 스킬 같은데요? 아 네 에이스 터졌습니다. 터치하다 갔고 이거 아 하이비자! 하이비자 방금 탱크도 못 버팁니다. 이러면 끝나겠는데요. 아 뒤쪽에 루미 선수가 또 이격돼 있었어요. 결국 경기 마무리 팔콘이 다프를 상대로 3-0 셔다운을 만들어냅니다. 사이드 사운드 안 됐고 그래서 아예 그냥 선형으로 상대 바티를 뽑아내자라는 식으로 갔는데 이게 힐베링학을 워낙에 팔콘이 잘 안 줬어요. 이거 본인들이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라서 힐맨이 안 터지니까 탱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그냥 계속 본인이 그 땅 따먹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 따먹기 했을 때는 다시 돌려보내는 그냥 그 섬광 아니 섬광이 아니죠 이제는 자력 수류탄 난사 구르기 난사 이런 거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갔던 팔콘이었고요. 잔한군한 잔한군한 아 이런 것들까지 좀 여유 있는 이런 몸들 좀 보여줬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사실 개막전이죠. OWCS의 개막 경기 아, 팀 팔콘과 다프의 경기는 팔콘이 3-0으로 굉장히 가볍게 약간 압도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팔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오늘 다양한 조합들을 많이 좀 보여줬다 보니까 단기전에서 상대편들을 많이 압박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한 경기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킹볼도 썼었고 오리사도 썼고 거기다가 이제 힐러 라인들도 굉장히 좀 많이 오늘 교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합을 좀 보여줬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마진수 선수가 또 교체돼서 나올 정도의 그런 위력들도 좀 보여줬고요. 자 오늘의 뷰팀 스머프입니다. 오늘 되게 다양한 탱커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새로운 카드 레킹볼을 또 훌륭하게 수행을 했다 보니까 스머프 선수에게 POTM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사실 누구를 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네. 이런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압도적인 모습이었었고요. 특히나 할리우드나 뭐 이전 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프로퍼 선수의 말도 안 되는 에임 이런 것들도 상당했었고요. 진짜 프로퍼 그 맞고 있는 과정에서 공중에서 구르기 해가지고 공중에 떠있는데 상대 헤드 때리는 에임은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스머프 선수가 POTM을 좀 획득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고요. 팀 팔콘이 일단 시작은 승리로 모든 팀들이 승부 예측에서 3-0으로 이 팔콘의 승리를 좀 놓쳤었는데 이변은 없었다 네. 라고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이제 한국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팀들이 서로 스크림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연습실, 그러니까 연습 룸이 있어요. PPA 룸이라고 팀들끼리 스크림을 돌릴 수 있는 그 룸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계속해서 스크림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교류가 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팀들의 평가가 냉정하게 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맞습니다. 결과대로 나온 것 같고요. 네. 야 이거 정말 뭐 워낙 강력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팔콘이 사실 이 팔콘 경기를 봤을 만한 많은 팀들이 긴장을 좀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팔콘 팬분들도 그렇고 와 이거 캔슬은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아예 각도를 벽으로 가둬버려서 이득을 맞죠. 그렇죠. 두 개 딱 밀려가지고 이제 바깥쪽까지 안 나가서 공격만 받고 마무리 거거든요. 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참 이제 그러니까 팔콘이 기존에 갖고 있던 좀 아쉬운 포인트는 새로운 걸 마주했을 때 좀 흔들린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또 이제 국제전에서 약점이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좀 마주했던 선수들도 아니고 팀들도 아니다 보니까 당황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없었다는 점에서 오늘 지켜보셨던 팔콘 팬분들은 만족을 되게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다프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3-0으로 거둔 팀 팔콘의 POTM 스머프 선수의 인터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망의 첫 경기 팀팔콘과 다프의 경기 중 승자는 팀팔콘이었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victory. 네, 자 오늘의 POTM은 스머프 선수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스머프 선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팀 팔콘에서 탱커를 맡고 있는 스머프 이명환이라고 합니다. This is Tank from... this is Smurf, sorry. This is Smurf from Team Falcons and I'm the tank player for the team. 네, 자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OWCS 아시아 첫 경기 퍼시픽 2위 팀인 다프를 상대로 기분 좋은 승리를 차지하셨는데요. 자 승리 소감 들어볼까요? You had a clean victory in your first match tonight. So, how do you feel about the victory? 일단은 저희가 한국에서만 한국 팀들이랑만 하다가 이제 새로운 이제 다른 지역의 팀들이랑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Until now, we were only able to play teams from Korea, but this tournament we get to face teams from the other regions and I think we had a fun inner victory. 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경기력을 보여주셨는데 자 오늘 경기 흐름 어땠나요? It was a very breathtaking and perfect victory for Team Falcons. So, can you tell us about the momentum of the match? 일단은 상대가 어떤 조합을 할지 저희가 막 예상을 하고 그랬던 거는 아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하던 거, 연습해왔던 거 열심히 하자 해서 좋은 결과 나왔다고 생각해요. I think that we didn't have time to prepare for their team comps that they prepared, but we just told ourselves to stick to our game plan. 네, 그렇군요. 자, 더 단단해지고 더 강력해진 팀팔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쯤 되면 좀 쉬었을 때 어떤 점을 좀 더 갈고 닦았나, 어떻게 노셨나도 궁금한데요? What has Team Falcons worked on during the break? 일단은 이제 저번에 저희가 우승을 하긴 했었지만 그거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 이번 대회도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점을 최대한 보완하려고 연습해왔고 그냥 선수들끼리 다 친해가지고 그냥 얘기만 해도 재밌게 놀아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We didn't get complacent after becoming OWCS Korea champions. We continue to work on the areas that we needed to improve on, and we had fun while doing it. And now we're here. 네, 자 오늘 또 코리안 챔피언으로서 무대에 서게 됐는데 자 POTM 당당히 차지했어요. 저기 치어풀을 보시면 팬분이 스머프 선수의 POTM을 거의 10만일째 기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 정말 기가 막힌 플레이 보여주셨습니다. 레킹볼 오리사까지 오늘 본인의 플레이 좀 어땠나요? How do you rate your own gameplay tonight with Wrecking Ball and Orisa? And there's also a fan sign there. That says, good luck Smurf, essentially. So, can you tell us about the momentum of the match? 일단은 대회할 때 저희 선수가 한 명이 되게 치어풀 말 해줘가지고 봐서 아마 POTM 받으려고 열심히 게임했고요. 처음으로 이제 OWCS 하면서 받게 되었는데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I did see a lot of fan signs, and I think that gave us a lot of energy to have fun winning the match tonight. 네, 오늘 정말 여러 가지로 스머프 선수에게 의미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맞붙을 팀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Can you please say a few words to the teams that you'll be facing in this tournament?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보여드릴 것도 많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경기들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lot more that we prepared and are ready to showcase, so please continue to cheer us on, and thank you very much. 네, 팀팔콘 앞으로도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팀팔콘의 스머프 선수 만나봤고요.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인터뷰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렐과 예티의 경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